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저희 3강의 멘티 한번 살펴볼게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25,9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지금 손실을 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2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의 흐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좋은 회사인데 너무 높게 사셨죠. 25,900원에 샀다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를 좀 보셔야 되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폭력적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CS 인도와 더불어서 삼강 MNT 두 종목밖에 살게 없습니다. 폭력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최근에 이제 정책이 약간 수정 전략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특히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태양광은 좀 비중이 좀 줄었고요.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에서 태양광은 줄었고 풍력 쪽은 늘어났습니다. 풍력 쪽은 늘어나서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풍력 관련 종목들이 뭐 최근에 CS 인도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계약권도 해외에서 있었지만은 상당히 풍력주들이 괜찮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실적주로 좀 가는 거고,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한다면 태양광보다는 현재 풍력 시장 자극이 정부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태양광보다는 풍력 시장 위주로 해서 좀 확대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삼강 MNT다. 왜냐하면 CS 인도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거든요.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쪽에 부유식 해상 풍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니까 부유식 해상 풍력 쪽에 가장 기술력이 앞선 회사가 삼강 MNT거든요. 원래 삼강 MNT는 조선 기자재 회사였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인데, 풍력 시장 쪽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쪽으로 진출을 좀 하면서 이쪽에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상 풍력 쪽에서 본격적인, 아직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쪽인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동해안이라든가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풍력 시장에 활성화된다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강 MNT가 좀될 거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이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조선 기자재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회사는 수주 부분이 없어요. 추진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그렇지만 삼강 MNT는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적 자체가 안 떨어지지만 회사는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이전까지 적자가 나다가 2020년도 290억, 그다음에 작년도 264억, 올해 지금 800을 예상을 하는데, 회사가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 이유 자체가 3분기 실적 자체가 219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약간 좀못 미쳤어요. 근데 약간 일회성 제가 그 비용이 약간 좀 반영이 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량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 회사 주가가 밸류가 조금 높다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올해 단기 순이익 480억, 내년도 700억인데, 내년도 이제 성장한 회사니까 내년도 실적 가지고 전망을 해보면 PER이 지금 17배 되는 수준인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1조 2천억이면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봤다시피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러면 몇 배를 평가를 해야 되냐? 일단은 풍력회사, 현재 시장 여건을 가면, 물론 이제 성장성이니까 과거에 CS 인도 같은 경우 성장장이 좋을 때 PER 4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30배 이상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 여건, 그렇죠? 현재 지금, 국내 쪽에 뭐, 가치주 같은 경우는 4배, 5배도 수두룩하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30배 이상이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주당 EPS가 보면, 1300원, 올해 보게 되게 되면 1100원이거든요. 근데 1300원입니다. 1300원입니다. 근데 30배 적용하게 되면 39,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내년도 실적이니까, 내년도 가게 되면 시장이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3만 원, 4, 5천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올해 추정 주당 EPS가 1,100원이니까, 20배 적용하게 되면,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20배잖아요. 그러면 2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2만 6천 원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산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 애매해요. 저도 뭐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 쪽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19,000원대 매매를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한다 그러면 22,000원 이상 사고 싶진 않아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오면 22,000원대 정도 5%니까, 약간 좀, 10% 더 늘리셔서 26,000원 물렸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말 만약에 산타레리가 쟁이 된다 한다면 2만 4,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는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3월달 정도 간다 한다면 2만 8천 원 정도. 예,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앞서겠다시피 3만 4, 5천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네. 충분히 실적은 우상향하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래도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의 수혜주인데요. 정말 현재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 충분히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하니까요.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